그 말 안 해도 다 감안하고 있거든요. 난 또 그새 K-오페 당한 거 다 까먹은 줄 알고. 내가 깨진 건 절대 아니거든. 그럼 다행. 그거 아세요? 어쩔 땐 진재기보다 훨씬 더 얄미운 거. 그것도 다행. 늘 그런 건 아니니까. 학원이라도 끊으셨나. 말 참 이쁘게. 늦으셨네. 현관 비번까지? 내 기억에서 또 뭘 훔쳐봤지? 아이, 사람을 뭘로 보고 해. 도어락 숫자 4개에 지문 잔뜩 묻어있더만. 프로파일러가 77만 개. 그 인상 좀 풉시다. 에? 지우개가 노랠까봐 걱정돼서 왔더만. 내가 죽는 순간 모두가 알게 돼. 지우개의 정체. 안심됐으면 가보시고. 나 갈 데 없어요. 우석도가 수배 때려서 집이고 호텔이고 싹 다 깔려서. 놈이 내 어머니를 죽였어요. 지금껏 이름난 악마들만 죽였어요. 집행자처럼. 그런데? 딱 하나 예외가 있지. 신배. 결정적 단서. 신배 사건 속에 있어요. 지우개가 7명을 죽여야만 했던 이유. 그 이유를 파면 드러날 거예요. 초능력까지 노출해가면서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지우개의 진짜 정체가. 나 총경님 도움 필요해. 이미 퇴출신세야. 결국 누가 놈을 놓치는 바람에? 놓친 게 누군데? 목숨 걸고 끝까지 쫓아간 사람한테. 믿었던 내 잘못이지. 진짜 말하는 거 봐. 아무튼 내가 필요한 건 총경 직함이 아니라 총경님 머리니까. 자기 머리가 세상 최고라고 자부 안 했던가? 물론 나야 셜록 홈즈급이지. 근데 총경님도 장점은 있어. 예를 들면? 내가 가지지 못한 범죄학 지식, 그리고 뛰어난 두뇌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리. 위급이라고 인정? 일장일단 있다는 거지. 진재규가 유언을 남겼어. 뭐? 지우개는 숨어있어. 동백의 과거 속에. 무슨 과거? 과거? 단독 뭐라고? 단서는 다 끊어졌어요. 잃어버린 어릴 적 기억과 함께 전부 다. 아무튼 우리가 파야 할 건 내 과거가 아니라 신배 사건이니까. 지우개가 숨어있던 과거 정말 그때일까? 동영상 엄마 죽음을 말하는 거면 하나만한 얘기가 되겠지. 다 아는 얘기니까. 하지만. 하지만? 내가 본 진재규. 난 상관없어! 빨리 쏴! 결코 하나만한 유언 따위 남길 사람은 아니야. 저 감정이입을 좀 하신 것 같은데. 진재규 죽음에. 당신이 겪은 고통. 그건 내가 보니까. 어쩌면 지워지지 않은 멀쩡한 과거를 말하는 걸 수도. 내 멀쩡한 기억 속에 지우개가. 이게 말이 되는 건가? 너무 흔해서 집중하지 못했거나 아님 너무 강렬해서 다른 것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숨어있는 거지. 지우개가. 너무 강렬해서 다른 걸 놓쳤다. 아이고, 우리 총경님 그 동백이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? 엄마! 너 때문에 우리 총경님이 저 얼굴 상한 거 봐! 어? 하여튼 저거 남들 속 긁는 거는 또 재주야 재주. 식사 안 하셨죠? 아니 미행은? 깨끗하죠? 아이 그럼 또 우리가 보통 프로인가요? 이것도 무슨 분위기죠? 야 뭐야 너 그 허락 받은 거 아니야? 그 방금 말하려고 했는데 들어와가지고. 아 총경님 저희가 정보를 캐봤거든요. 아 맞다 그 알짜배기 정보 그지? 어
아유, 내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일로 중요한 보고를 까먹었네요. 실례하겠습니다. 비상 상황이니까 왜 안 깨어날까요? 이 정도 장비로는 알 수 없어요. 만일을 대비해 모니터하는 거지. 지금이라도 박사님 연구센터로 옮기시는 게. 상태는 안정적이니까 곧 후송 시작할 거예요. 보안 부탁드려요. 검찰에 쫓기고 있어서. 걱정돼요? 동백 씨 본 게 7년째예요. 처음엔 뭐 저런 사기꾼이나 했는데 진짜란 걸 알곤 구세주로 보였죠. 진짜 후광이 보였다니까. 근데 지금은 막내 동생 보듯 걱정부터 앞서네. 정이 많이 든 건지. 제발 건강 좀 했으면. 그러지 못할 것 같나요? 좋지 않아요. 기절하는 텀도 점점 짧아지고. 총경님이 좀 막아줬으면 해요. 더 이상의 기억 스캔 위험해요. 위험하다는 건? 비교군이 없어 확신할 순 없지만 분명 죽어가고 있어요. 왜 동영사한테 직접? 했죠, 몇 번이나. 멈추질 않아요. 충돌을 숙명으로 믿는 폭주기관차처럼. 더 이상의 기억 스캔 분명 자살 행위예요. 없어? 방금 전까지 있었다는데요? 늦기 전에 찾아. 누나가 애타게 찾는데? 뭐 누나? 동영상 남아. 왜? 남아서 노광규 와이프 기억 읽어보라고? 그 여잔 더 아는 게 없어. 그럼 왜? 더 이상의 기억 스캔 위험해요. 컨디션 조절부터 해. 참나. 꼴랑 두 살 더 먹었다고 진짜 누나 노릇까지 하려고 하네. 또 픽픽 쓰러지면 걸리적거려. 그리고 4살 차이고. 그래, 동안이네.